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주주분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좀,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제가 요즘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꾸준히 이렇게 잘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저도 이제 사실 궁금하니까 댓글로 한 번씩. 아직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아, 그래도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계시는구나. 이렇게 심적인 저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댓글 한 번씩 좀 남겨주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사실, 뉴스가 조금 나아지기도 했고, 오늘 보여준 흐름에서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오늘 보여준 양봉은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의미 있는 가격을 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의미 있는 가격을 깨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들 하시나요? 한 가지는 뭐죠? 우리 제주분들. 추세를 하방으로 가기 위한 하락.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주기 위한 트릭 둘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양봉을 보여준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나와준 이슈거리도 좀 있어요. 결국 이 뉴스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뉴스가 갑자기 왜 나왔나? 이게 과연 여러분 뜬금없이 기자가 썼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에서 낼 수밖에 없는 종류의 뉴스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고 수조원대 일감을 창출해낼 수 있다. 올해 원전 산업 재도약을 가속화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사실 나와줬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 원전 업계에 일감 공급이 좀 본격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뭐,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분야의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10년간의 이런 수조원대 일감이 창출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가 좀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뭐 한두 번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요. 실제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50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해 12월 50개의 현물살이 대상으로 이 320억 규모의 이런 신한울 3, 4호기 일감을 우선 발주를 했어요. 연내 전체 협력사 2천억 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어느 정도 부분이 다 만들어진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는 반응을 해주지 않고 지금 이 뉴스가 다시 한번더 나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냥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결국 주가 관리를 한 거예요. 주가 관리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이거는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뉴스가 나와줬구나. 그러면 이 하락 부근에서의 메이저들의 하락 이후 반등 폭 보여주니 개인들은 헐레벌떡 어떻게 하죠? 바로 매도를 쏟아내죠. 결국 모든 주식이 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니라 한두 번씩 트릭을 주면서 몸집을 본인들의 몸집은 부풀리고 개인들의 몸집은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만 딱 봤었을 때에는 아참 역시 메이저들이 가지고 노는 종목에서는 이렇게 변수 충분히 변수 구간을 만들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그냥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 보여줬었던 흐름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일련의 액션의 흐름이 나와준 거였었었고요. 그 흐름이 나와주는 그 중간 과정에서 겁을 한번 살짝 준 거죠. 그리고 겁을 주고 한번 주가 끌어올리는 개인들은 어떻게 나가죠? 나갔죠. 오늘 보여지는 이 50만 주의 물량보다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나갔습니다.
중장기 투자로 들어오는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 포지션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외국인 포지션 또한 마찬가지로 고의적으로 밀고 난 이후에는 커버링이 들어와줬죠. 금융투자 또한 마찬가지로 포지션 자체를 하방으로 잡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절대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금융투자는 외국인들의 추종자이지 외국인들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여준 흐름 좋은 흐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랬듯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너무 부정적이게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가 나와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 실제 그렇게 나와줬으니 우리는 이 플로우에 맞게만 그냥 지켜보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요즘에 제가 수익을 좀잘 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허브경제 TV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신 다음 허브경제 TV 채널 오시고 투자는 에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전부 다 수익을 생산을 해드렸죠. 그만큼 저희 허브경제 TV 운영부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 더 많은 굉장히 큰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모든 수익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하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브 경제TV라고 치시면서 이 채널 오실 수 있으시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